요셉이 형들을 만나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다는데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나와? 아버지, 방법이 없잖아요. 파라오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곡식이 있다는데 가서 사와야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냥 죽을 순 없지 않겠냐? 그럼 다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베냐민은 놓고 가라. 무슨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 열 형제들은 이집트로 밀을 사러 떠났습니다. 이집트에 다 왔다. 가서 잘 보여야 해. 괜히 오해 살지 말고 납작 엎드려야 한다고.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았지만 남을 대하듯 거칠게 대했습니다. 어디서 온 자들이냐?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꿈을 떠올리며 일부러 겁을 주었습니다. 간첩들이구나. 이 땅에 허점을 살 필요가 있느냐? 아닙니다, 너리. 소인들은 그저 양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허점이라도 있는지 살 필요 온 정탐꾼들이야.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한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거짓말할 줄 진짜 모릅니다. 그럴 리 없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간첩들이 왔구나. 소인들은 원래 열두 형제였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님은 지금 가나안에 계십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동생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중에 한 명이 그 막내를 데려오너라.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다. 너희는 파라오가 살아계신 동안 여기서 절대 나갈 수 없다. 만약 데려오지 못하면 너희가 간첩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여봐라! 저들을 감옥에 가두어라! 그들을 가둔 지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이 말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예, 나리. 말씀만 하십시오. 만일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들은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져가라. 그리고 그 막내를 데려오너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죽음을 면할 것이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리들 와봐라.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에게 그 짓을 하고 어떻게 벌을 면하겠냐. 그렇게 애원한 걸 못 들은 채 했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진 거야. 벌을 받는 거라고. 내가 그랬지. 그 애한테 못할지 하지 말자고. 너넨 내 말 안 들었어. 그 피가 안 갚음 하는 거야. 근데 르우벤 형, 형은 그때 자리를 떴잖아. 끝까지 우리를 말리지 그랬어. 요셉은 형들의 말을 통역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잠깐. 요셉은 통역사 말을 듣다 말고 물러가서 울었습니다. 다시 눈물을 훔치고 돌아와 그들 중에 시몬을 불러냈습니다. 이자를 묶어라. 그리고 저들이 가져온 그릇에 밀을 채우고 자루마다 돈을 넣어두어라. 가는 도중에 먹을 양식까지 챙겨주어라. 그들은 나귀에 곡식을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 되어 자루를 풀다가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맙소사, 돈이 그대로 있어. 여기 내 자루 속에 그대로 있다고. 큰일 났어. 그게 무슨 소리야? 곡식이 여기 있는데 왜 돈이 그대로 있냐고. 아, 어떡해.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야곱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 어른이 우리 보고 간첩이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너무 의심해서 우리 가족 관계를 다 말해줬는데도 안 믿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한 사람만 남기고 가족들 먹을 곡식을 가지고 가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어디 있느냐? 저기, 그게 아버지, 막내를 데려와야 거짓말이 아닌 줄 알겠다면서 시므온은 감옥에 있어요. 너희들 진짜 이게 말이 되느냐? 거기가 어디라고 시므온을 두고 와? 그 어린 요셉도 없어진 마당에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냐? 막내를 데려가야 우리가 살아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자루마다 돈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먹을 곡식은 이렇게 있고요. 뭐? 아이고 이놈들아, 제대로 살폈어야지. 우리 시므온 어쩌냐? 이제 어떡하느냐?
아버님,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루벤,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제 아들들을 대신 죽이셔도 됩니다. 형님, 그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저에게 맡기십시오, 아버님. 어떤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 아이의 형, 요셉도 죽었고 이 하나 남았다. 무슨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이가 슬퍼하다. 지하로 내려가는 꼴을 보고 싶으냐? 베냐민은 절대 안 돼.